자, 이제는 새로운 챕터 4 이미지 해석 및 분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리모트 센싱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 전 단계인 그 이미지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결국에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은 개요를 살펴보면요. 리모트 센싱에서 그 이미지 해석과 그 분석은 보통 우리가 그 7개의 그 리모트 센싱 기본적인 요소 또는 전 과정 중에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미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대상들을 이를 위해서는 식별과 그리고 측정이 포함되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아왔던 7개의 그 기본적인 리모트 센싱 요소, 즉 에너지 소스, 그리고 radi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atmosphere, 그리고 interaction with target, 그리고 recording, transferring, 그리고 그 여섯 번째인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 앤 어널리시스 파트가 지금 이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격 탐사 이미지에서요.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들, 목표물들은요. 이미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객체도 다 목표물이 될 수 있고요. 그 목표물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냐면 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점의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선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 넓이를 갖는 대상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발견 그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예를 들어 보면 뭐 주차장의 버스나 활주로에 있는 뭐 비행기나 그리고 교량 그리고 도로와 물 그리고 또 필드 같은 큰 영역까지 어떤 형태도 다 그 목표물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대상들은 구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distinguishable. 즉 구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그 이미지 안에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대상들과 컨트라스트, 즉 대비가 되어야지만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식별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그 이미지 해석 및 분석의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리모트 센싱 이미지에서 많은 해석과 그리고 대상의 식별은 주로 사람이 합니다. 주로 사람이 그 해석가 역할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수동적인 또는 그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그 아날로그 형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날로그 형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그림 또는 사진형 포맷으로 우리가 소위 프린트 또는 출력해서 출력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법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표현되는 디지털 이미지를 검사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모두 그 흑백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컬러로도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컬러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다른 채널 중에 세 개의 채널, 그러니까 다른 밴드들 몇 개, 세 개를 골라내서 그거를 레드, 그린, 블루로 그 결합해서 컬러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아날로그의 그 소위 흑백 형태의 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돋보기를 놓고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컬러로 디스플레이된 즉 디지털 형식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수동 해석과 분석 방법, 즉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해석과 분석 방법은 사실은 항공 사진 시절에 그 원격 탐사 초기 시절부터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처리 및 분석,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들은 그 원격 탐사 자료가 이제 디지털로 기록되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디지털로 우리가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처리가 보통 시각적 해석을 앞서서 미리 데이터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디지털 처리 및 분석도 결국에는 그 인간이 사람이 그 해석가 인터프리터에 의한 수동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동적으로 대상을 식별하고 정보를 추출을 하는 그 과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처리 및 분석이 수동 해석의 완벽한 그 대체 수행은 좀 흔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디지털 처리 분석이 인간의 분석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용도로만 보통 사용된다고 보시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석을 하는데 수동적인 방법과 그리고 디지털 자동적인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늘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 비용이 쌉니다. 즉, 약간의 전문 장비만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 프린트된 내용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살펴보는데 뭐 기껏해야 무슨 확대경 정도면 충분하겠죠. 또는 메저링 툴 정도면 충분할 텐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그리고 아주 비싼 장비가 종종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다수의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해석이 어렵습니다. 즉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채널 또는 하나의 이미지 분석으로만 우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반해서 컴퓨터 환경은 좀 그 유연성이 있죠. 즉 여러 채널, 몇 가지 채널 또는 몇 가지 밴드를 또는 여러 날짜에 그 얻어진 다른 그 데이터들을 그런 복잡한 이미지를 다루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그 디지털 분석은요. 많은 스펙트럼 대역을 동시에 분석하기에 유용하고요. 인간 해석가보다는 큰 데이터 세트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그 컴퓨터 환경의 디지털 기법은 많은 스펙트럼 대역을 동시 분석하고 큰 자료를 우리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또한 그 결론, 그 판단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동 해석 같은 경우는요, 해석자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그 과정임을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분석 같은 경우는요,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일관성 있는 결과를 줍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넣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디지털 결과의 그 타당성과 정확성, 즉 그것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기계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면이고 객관적인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은 사람의 도움이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지 분석할 땐 결국엔 두 가지 방법이 조합돼서 활용된다고 보시면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분석 과정의 끝에서 추출된 정보의 실용성, 그죠? 정보의 실용성과 그리고 관련성 이런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에 의해서 인간으로 구성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결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각적인 해석, 비주얼 인터프리테이션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모트 센싱의 그 이미지 분석에서는요, 결국엔 이미지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대상들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 대상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띨 수가 있겠죠. 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영역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의 일상적인 시각적인 해석보다는
이미지 해석이 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서 식별할 경우가 많은데, 뭐 앞에 그 아는 사람이 올 때 식별이 가능하고요. 멀리서 산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죠. 쉽게. 그런데 이미지에서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사람이 직접 하더라도요. 우리가 높이의 3차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입체를 볼 수 없으면, 그러니까 스테레오 뷰 같은 경우는 예외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2차원 화상을 보면 당연히 깊이, 뎁스에 관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이고요. 또 물체를 또 위에서만 보죠. 우리가 흔히 그 일상적으로 보는 대상들은 옆에 그 사이드 뷰를 보는 데 익숙해 있는데, 우리의 익숙한 시각과는 매우 다른 그 관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따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축척, 그 스케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접하는 대상의 스케일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이 좀 부족합니다. 대상에 아주 디테일한 것을 잘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은 관점까지 더해지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체도 그 이미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또 하나 그 가장 큰 가시 문제점은 이거일 수 있는데, 가시 파장에 보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0.4부터 0.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에 해당되는 반사되는 값을 보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의 시각이, 그 이외에 인프라레드나 또는 그 thermal band 같은 다른 파장 영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물을 인식하는데, 그 사실은 목표물을 인식하는 그 과정이 해석과 정보를 추출하는 가장 그 키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목표물들 간에 그리고 배경과의 차이를 그 관찰하는 데는 몇 가지 시각적인 요소에 기초해서 그 대상을 우리가 식별합니다. 즉, 이 시각적인 요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색조, 뭐 밝기 값이나 또는 그 색깔, 컬러들이 다 포함해서 색조라고 하는 것이요. 색조가 다르면 다른 거죠. 그죠? 모양, 형태라든지, 그리고 크기, 사이즈, 패턴, 그리고 질감, 텍스처,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 그리고 연관, 조합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association, 즉 어떤 게 함께 나타나느냐 아니면 함께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곱 가지의 기본적인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정보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원격 탐사 이미지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해석하고 분석하게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 하나하나를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밝기 값이나 그리고 색깔인데, 오른쪽에는 그 흑백으로 표현된 색조 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즉 색조라는 거는 밝기 값이 다른 걸, 그 그레이 레벨의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건데, 즉 어느 부분은 밝고 어느 부분은 어둡죠.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상들이 식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농작물이 자라는 경작지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등등이 여기서 식별이 가능하겠죠. 건물이라든지 다 밝기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그 상대적인 밝기 값 또는 개체의 색, 컬러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색조인데, 일반적으로 톤이 다른 대상이나 특징을 우리가 구별하는 기본적인 그 요소, 시각적 요소가 색조입니다. 그래서 톤의 변화, 색깔이나 밝기가 변화, 또한 객체의 모양, 질감, 패턴 요소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다른 요소들, 우리가 무슨 모양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텍스처, 질감 이런 것들도 결국엔 색조의 변화에 기인한 그러한 그 시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시각적인 요소는 색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양. 사실은 모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형태 또는 구조,
그 개별 개체의 윤곽의 모양을 의미하는 게 바로 shape 모양입니다. 즉 모양은 해석을 위해서 아주 독특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숲의 가장자리와 같은 그 자연 대상물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만든 도로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한 특성을 갖습니다. 똑바른 가장자리 모양,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컷이 굉장히 그 칼로 자른 듯이 그 똑바른 모양을 가지고 대부분이 그 사람이 만든 대상인 경우가 많죠. 도시나 농작물이나 뭐 필드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우리가 경작하는 경작지의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그 물을 주는데 원의 모양으로 그때 그 모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이 경작지를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지금 그 타원 형태였던 그 구조물이 지금 그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소위 달리기 트랙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직선 모양은 당연히 도로일 거고요. 그러니까 모양을 통해서 우리 대상을 식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이즈, 개체의 크기가 사실은 또 그 시각적인 해석과 그 우리가 분석을 도와주죠. 축척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기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축척에 따라서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크기는 목표물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장면의 다른 개체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의 크기로 구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얼마나 크기여야 되고 비행기는 얼마나 크기여야 되고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크기로부터 같은 사각형이라도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그런데 활용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상의 크기에 빠른 근사는 더 빨리 적절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즉 우리가 빨리 그 크기를 예측을 하면 쉽게 또 그 대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해석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가가 토지 이용 영역을 구별할 때 즉 어느 지역은 어떻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이용되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거주지역이냐 예를 들면 그 영역을 나눌 때 그 건물과 그 지역을 확인했다면 작은 건물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큰 건물, 공장이나 창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굉장히 대형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우리가 보통 상업 지역 또는 그 소위 다른 그 그러니까 거주 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뭐 공장 지역 이런 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모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지역들 오른쪽 아래나 그 좌측 아래가 바로 그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대상들의 크기로 봐서 그렇지만은 이 중간부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 구조물이 굉장히 크죠.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상업 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그 영역 분류하는데 크기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우리가 패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패턴의 정의는 어떻게 그 정의하냐면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객체의 공간적인 배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의 형태가 사실은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톤과 텍스처의 순서대로 반복이 아주 독특하고 그 궁극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패턴을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값의 밝기 값이 그 어떤 순서를 가지고 반복을 되면 그게 패턴이죠. 일정한 간격의 나무를 갖는 그런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간격의 그 주택을 갖는 그 도시의 거리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그 예라고 볼 수 있죠. 오른쪽 이 그림에서는 그 소위 거주 지역들이죠. 그의 그 가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개인 주택들이 그 레지던셜 에어리어의 개인 주택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보여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텍스처도 역시 중요한 그 시각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분석 및 해석에 사용하는 이 텍스처, 질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텍스처는 그 패턴과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거를 보통 상징하냐면 그 이미지의 특정의 색조 변화의 배열과 주파수, 즉 얼마만큼 빨리 변하느냐, 얼마만큼 천천히 변하느냐가 그 텍스처, 질감을 보통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질감을 갖는 그러한 그 대상의 변화들은요, 아주 색조 변화가 약간 나타나는 거고요. 거친 질감을 갖는 지역들은 보통 아주 작은 지역 안에서도 그레이 레벨이 아주 급격히 갑자기 변화해서 얼룩덜룩한 색조를 구성되면은 그걸 보통 거친 질감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부드러운 질감을 갖는 그 대상의 대표적인 예는 뭐 필드, 그러니까 경작지죠. 또는 아스팔트 또는 초원, 이런 것들은 그 균일하고 평평한 표면에 결과물로서 항상 부드럽게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그 거친 표면을 갖는 경우는 그 숲의 캐노피, 그러니까 숲의 그 나뭇잎 그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거친 표면과 아주 불규칙한 구조를 가진 대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텍스처, 질감들은요,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특별하게 더 그 특징적으로 그 구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텍스처에 따라서, 그 왜냐면 거치냐 부드러우냐이기 때문에, 거치면 좀 밝게 나오고요,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부드러우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그 레이더의 그 색조와도 이 그 질감이 그 함수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시각적 특징으로 이 텍스처가 그 고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더의 경우는요. 다음, 그림자. 그림자 같은 경우는 그 목표물의 그 식별이 용이하거나, 그런 또는 그 목표물의 프로파일과 상대적인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해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그 단면이고요. 대상의 그 잘랐을 때의 모양을, 사실 그림자가 바로 그 단면 모양과 일치하겠죠. 그 높이는 그림자의 길이를, 우리로부터 높이를 그 역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림자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림자 내에 놓여있는 목표물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보다 더 식별이 어렵거나 아니면 또는 식별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감소시키거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는 레이더 영상의 경우는요, 지형과 기복을 강화시켜서 식별을 더 높고 낮은 거에 대한 식별이 확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도심 지역의 이 그림자, 건물의 그림자를 통해서 어느 건물이 더 높은지, 그리고 어느 그 건물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가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각적 요소 중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그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 연관성 또는 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심 있는 목표에 근접해서 다른 대상이나 인식할 수 있는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건데요. 즉 대상, 목표 대상뿐만 아니라 목표 대상 주변에 있는 인접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즉 어떤 대상과 조합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되는 대상을 식별하면 그 대상을 직접 식별하는 것보다 더 식별이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로 제공 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그 조합관계, 연관관계로도 우리 대상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또는 놀이터 또는 운동장 같은 것들이 그 함께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요 그 운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노선이 주요한 그 도로가 인접해 있는지도 우리가를 통해서 상업지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 그 사진에서는요, 지금 호수 사진인데, 호수에는 이게 호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트라든지 선착 보트가 그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그리고 인접한 레크레이션 그런 그 소위 퍼실리티를 시설물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으면 아 이게 호수겠구나라고 더 확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한 그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서 해석에 활용하는 것을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어떻게 그 추출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여기 테이블로 정리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그 이미지 같은 그 경우에는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회색조 컬러 다 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높이, 크기, 그리고 모양. 그죠? 높이와 크기는 거의 같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질감, 패턴,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조합 등등이 있는데요. 우선 회색조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 방식에서는 그 하나의 밴 그 픽셀 값만 우리가 디스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8비트, 많아야 12, 보통 8비트가 일반적이라 보면요. 그런 밝기값 밸류를 보통 디스플레이 돼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때때로는 적절히 그 우리가 그 축척을 조절한 스케일된 그 지표의 반사값이나 또는 그 방출되는 값으로 우리가 그 회색조로 표현된 값을 디지털 해석으로 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RGB 값을 표현되기 때문에 24비트짜리 룩업 테이블을 사용한 디스플레이 방식이 활용되겠고요. 때때론 이 컬러는 멀티밴드 데이터를 밴드를 골라내서 RGB로 때때로는 이 RGB가 아니라 변환시켜서 그 intensity hue saturation이라 그래서 그 컬러 코딩 방식 중에 IHS 방식이 있습니다. 이 IHS 방식으로도 표현이 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높이를 측정할 때는 보통 우리가 소프트 카피 포토그라메트리, 소프트 카피라는 거는 그 컴퓨터 모니터 또는 스크린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된 그 이미지를 소프트 카피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 카피 이미지 상태에서의 포토그라메트리, 사진을 측량하는 사진 측량학 방식으로, 또는 그 라이다 방식이라는 또 다른 그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루질 않은 소나도 마찬가지고 깊이를 다루는 그 측정하는 장비인데, 그걸 하다든지 레이더그라메트리 또는 레이더 인터페로메트리로 우리가 높이 측정한다고 그 이미 그 어드밴스드 레이더 애플리케이션 파트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죠.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카피 포토그라메트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가 레이더그라메트리 또는 레이더 인터페로메트리, 그리고 그 우리가 편히 보정된 렉티파이드 된 보정된 이미지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도 하겠죠. 모양을 분석할 땐 디지털에서도 역시 소프트카피 포토그라메트리가 그 활용되고요. 레이더그라메트리, 레이더의 측량학, 그리고 레이더 인터페로메트리, 그러니까 간섭기법을 쓰기도 하고요. 랜드스케이프 이콜로지 스페이셜 스태티스틱스라는 거는 그 소위 그 지형에 우리가 그 소위 생태학적인 그런 그 공간적인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 매트릭 방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좀 더 복잡하게는 그 디지털 방식으로 그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을 이렇게 오려내는 그러한 기법인데, 이러한 그 객체 지향적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모양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디지털 이미지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감을 우리가 그 분석할 때는 그 텍스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그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 지구 통계학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오 스태티스틱스 어널리시스라는 그 대표적인 방법론은 크리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그 텍스처를 우리가 그 수치화하기도 하고요.
Landscape Ecology Matrix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Fractal Analysis라는 기법도 활용이 됩니다. 패턴에 활용되는 기법은 Autocorrelation 방법이나 그 지구 통계학 기법이나 아니면은 역시 Landscape Ecology Matrix이 사용되고요. Fractal Analysis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분석하는 데는 소프트 카피 포토그라메트리가 당연히 활용되겠죠. 모니터에서 우리가 그 측량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레이더 그라메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사 보정된 그 렉티파이드 이미지에서 측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우리가 매저하기도 합니다. 어소시에이션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법에는 컨텍스처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의 관계를 우리가 그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 뉴럴 네트워크 분석 방법, 즉 그 인공 그 지능 방법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기법이 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 기법으로 사용해서 그 대상들이 함께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을 자동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그 시각적인 요소를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예 하나를 들면서 시각적인 요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항공사진인데 이걸 살펴보고서 시각적으로 이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은 대상들, 뭐 레이스트랙, 강, 도로, 교량, 거주지역, 댐 등등을 우리가 그 확인하는데 시각적인 해석 요소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한번 설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우선 레이스트랙을 먼저 찾아보면요. 레이스트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왼쪽 아래에 여기 레이스트랙이 보이고 있어요. 왜 이걸 레이스트랙이라고 우리가 식별하고 확인하는지, 이거는 그 레이스트랙만이 갖는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이스트랙은 당연히 이렇게 큰 타원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 형태로부터 아, 이거는 모양으로 보건데 레이스트랙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 확인할 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모양의 시각적인 요소 중에 모양의 그 요소가 활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은 어디 있을까요? 강은 여기 중앙에 검게 흐르는 이렇게 그 강이 우리가 아주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역시 색조와 모양이 활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주변의 토지하고 아주 너무나도 크게 아주 잘 대비되는 밝기값, 아주 어두운 값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 자체가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그 강들은 이렇게 불특정한, 그러니까 불균질한 그러한 그 바운더리를 갖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아, 이건 강이구나라고 그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색조와 모양이 활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도로는 어떻습니까? 도로는 여기 여러 군데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 지역에서도 도로가 그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사실은 모양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도로는 직선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도로는 주변보다 밝은 색으로 지금 허옇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밝은 톤으로 우리가 톤으로 색조로 도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톤이죠. 자, 그리고 교량은 어떤가 볼까요? 교량은 지금 당연히 그 여기에 보면 교량이 하나,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있고요. 요 밑에도 또 교량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교량은 그 거주 지역, 아, 그 이미지의 좌측 및 그 우측 상부의 거주 지역들과 거주 지역들은요, 도로와 함께 주어지는 패턴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 제가 다른 걸 읽었군요. 교량은 모양과 톤, 강을 가로지르는 조합, association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량은 당연히 직선이어야 되고, 밝기 값이 그 밝아야 되고요. 그 주변에 그 강과, 그리고 교량은 당연히 강 위에서만 차차지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 거주지역, 그 레지덴셜 에어리아는 도로와 함께 주어지는 패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그 조합 관계를 갖는 그 또 다른 그 소위 그 소위 그 도로와 함께 찾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패턴도 그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늘어선 그 주택들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개별 주택과 다른 건물은 또 어둡고 밝은 톤으로 의해서 식별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의 건물은 그 주변과의 밝기 값으로 우리가 그 소위 식별이 가능하니까 톤, 패턴,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이 우리가 거주 지역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댐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댐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상부 중앙에 이런 모양으로 댐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댐을 식별하게 해준 건 당연히 밝기 값이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댐은 보통 이렇게 앞으로 그 밀어져 나온 그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연관, 당연히 그 어소시에이션, 강에만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그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활용돼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면은 정확한 우리가 시각적인 그 해석의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